안녕하세요. 엄마의 풍선 아트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기본 꽃을 만들어서 꽃 화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재료가 필요한데, 요게 12인치 라운드 풍선 23cm로 불었습니다. 요거 4개가 필요하고요. 그래서 요 4개를 만들어서, 우리 이제 꽃 화분 받침대 하는 거는 이렇게 많이 해봐서 이제 알수 있을 것 같은데, 이렇게 한 번만 돌려주면 됩니다. 이렇게 4개. 자, 요거는 23cm로 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5인치 풍선, 요것도 똑같은 이제 요사 클러스트라고 그러는데, 사 클러스트가 필요한데요. 자, 묶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듀플릿을 묶을 때 겹쳐서 한번 돌려서 묶어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묶습니다. 듀플릿. 자, 요 듀플릿이 또두 개가 필요해서 두 개를 가지고 한 번만 이렇게 살짝 돌려줍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올려주겠는데요. 요 골짜기에 놓고, 자, 요번에는 요거를 아래로 내려주는 방법으로 합니다. 요거를 하나를 아래로 내려주고, 또 요거 밑으로 내려주고, 하나는 이쪽으로 내려주고, 하나는 이쪽으로 내려주고. 자, 그래서 돌리면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받침대를 만들었고요. 그냥 두면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요 밑에다가 물풍선을 하나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놓고 한 번, 두 번, 세 번만 돌려주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받침대를 준비해 놓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꽃을 준비하겠는데, 이게 이제 기본 꽃입니다. 자, 꽃 색깔 가지고 와서, 꽃은 6개를 했는데요. 뭐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. 가지고 와서 12cm 남겨놓고 불어줍니다. 자, 그리고 한번 꾹 눌러주고 12cm 역시 방울을 만들어서 접어꼬기. 요 꼭지는 여기 한번 통과, 한번더 통과해도 되고요. 자, 꾹 눌러서 같은 사이즈, 12cm로 했으면 12cm. 자, 두 개, 요거 6개 해주는 겁니다. 두 개를 해놓고 세 번째부터는 긴 걸로 돌려줍니다. 자, 세 개. 네 개, 다섯 개. 할 때는 항상 꾹 눌러서 바람을 뒤로 빼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야 터지지가 않죠. 여섯 개. 자, 이렇게 여섯 개를 했으면, 이거 이제 가지런히 놔주고요. 가지런히 놔주고, 잘라내고, 뭐 묶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한번 이렇게 묶어줍니다. 자,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요 꽃심을 하겠는데요. 이렇게 짜투리가 있으면 이용합니다. 짜투리. 자, 이렇게 묶어서. 방울을 한 3cm 정도 방울을 만들어서 묶어줍니다. 묶어주고요. 또 양옆으로 이렇게 묶어주고. 이렇게 묶어주고. 지금 여기가 너무 기니까 조금 잘라낼게요. 자, 이렇게 요 가운데다 넣고
두세 번 정도 이렇게 돌려줍니다. 돌려주면 이렇게 예쁜 꽃이 준비가 되죠. 그리고 이제 초록 줄기를 가지고 자 끝까지 불어줍니다. 거의 끝에 요 정도 남겨놓고 불어주고요. 바람 씩씩 빼주고 자 여기에다가 바짝 넣고 연결 또 하나는 요 반대쪽에 하겠는데요. 여기가 밋밋하니까 자, 요 끝을 한번 잘라내주고 묶어줍니다. 이렇게 묶어서 하기 좋게 만드는 거죠, 지금. 여기다 놓고 연결. 자,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. 자, 요거를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, 둘, 세 개. 자, 세 개를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더니 꽃이 여섯 개가 됐습니다. 양쪽으로 이렇게 꽃을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제 배치를 하겠는데요. 요 정도 하나는 같은 사이즈로다가 해서 방울을 만들어주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좀 차이를 두고 방울을 만들어서 묶어줍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차이를 두고 방울을 만들어서 역시 묶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여섯 개의 꽃송이를 이렇게 묶었습니다. 이거를 자 여기다 놓고 이렇게 올려놓습니다. 자 올려놓고 여 밑에 보면은 이거 있죠? 또 이쪽 밑에서 가지고 와서 묶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묶어줬습니다. 묶어준 다음에 자, 이제 내려놓고 할게요. 자,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이제 퍼져 있는 거를 자 이렇게 퍼져 있죠? 리본으로다가 이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리본 자 리본 한 5cm 정도 남겨놓고 불어줍니다. 칙칙 바람 좀 빼주고요. 자 꾹 눌러서 6cm 방울 하나, 2cm 방울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꼬집 또 꾹 눌러서 12cm 접어꼬기
이렇게 지금 만들었고요. 꾹 또 눌러서 자 이걸로 이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꽃을 모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런 그 짜투리가 있으면 짜투리를 먼저 묶어줍니다. 짜투리를 먼저 묶어주고요. 자, 이렇게 묶어주고. 리본 할 때에 묶어주는 겁니다, 이렇게. 리본 할 자리에 이렇게 묶어주고, 자, 아까 요거 리본 해놓은 거. 자, 이렇게 놓고, 방울을 만들어서, 방울을 만들어서 리본을 여기 연결을 시켜줍니다. 그리고 요거랑 같은 요 사이즈와 같은 거 하나 접어보기. 이렇게 해서 리본으로 리본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꽃 화분을 만들어줍니다. 자, 지금 화면이 작아서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리본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. 자,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